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해드리는 부천헌트 마니언 박지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여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수박이죠. 더운 여름날 수박 한 입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데요. 오늘은 수박의 효능은 뭐가 있으며 드실 때 주의사항과 어떻게 드시면 효과적인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박의 영양 성분을 보면요. 수박의 90% 이상은 수분입니다. 수박을 드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게 바로 이 수분 때문이죠. 수분뿐 아니라 수박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 섬유질에 칼륨, 마그네슘, 구리까지 다양한 영양 성분이 풍부하죠. 여기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토마토에 붉은색을 내주면서 항산화 성분인 아주 유명한 색소는요? 네, 맞습니다. 라이코펜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과 다양한 성분의 효능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박 설명하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토마토 이야기를 하냐고요? 수박의 과육도 붉은색이잖아요. 수박에도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100g당 라이코펜의 함량이 수박이 4.5mg으로 생토마토보다 1.5배나 높습니다. 물론 토마토에 열을 가해서 조리하면 이 수치는 확 올라가긴 합니다. 이 라이코펜은 체내에서 아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이제 수박의 효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의 효능 첫 번째는 항암과 심혈관 질환 예방 효능입니다. 원장님, 수박을 먹는다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박의 붉은색을 내주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노화 방지, 항암 효과, 심혈관 질환 예방, 혈당 강화까지 아주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방어 기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암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많이 상식으로 알고 계시죠? 이 또한 라이코펜의 효과입니다. 또한 라이코펜이 항암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전 또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오이나 호박, 멜론, 수박 같은 이 박과의 식물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가끔 이 오이 꼭지를 드셨을 때 아주 쓴맛이 날 때가 있죠. 바로 이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수박의 껍질에도 쿠쿠르비타신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쿠쿠르비타신은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수박의 두 번째 효능은 피부 미용입니다. 수박은 일단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보습해주고요. 또 수박에는 100g당 8mg 정도로 비타민C도 들어있죠. 이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피부를 탄력있게 해주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의 톤을 밝게 해줄 수 있죠. 수박의 붉은색을 내주는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로 피부세포를 손상시켜주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선크림 내지는 선글라스 효과를 내줄 수 있습니다. 수박의 세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수박을 드시면 원활한 이뇨작용으로 몸의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 제거하고 부종을 내려줄 수 있고요. 소변만 잘 보는 게 아니라 대변도 시원하게 볼 수 있어요. 수박에는 100g당 0.5g 정도로 식이섬유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식이섬유는 장으로 내려가면서 변을 잘 보게 하는데 변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장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끈적한 겔 형태로 우리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변으로 내보내주기 때문에요. 혈관도 깨끗하게 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춰주고 칼로리도 100g당 30칼로리밖에 안 하니 다이어트와 비만 예방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수박의 네 번째 효능은 집중력 향상과 불면증 예방입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B 복합체인 콜린 성분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두뇌 신경전달 물질의 전구체입니다. 수박에 들어있는 콜린을 섭취하시면 뇌에서 아세틸콜린이 돼서요, 두뇌 집중력과 기억력을 확 올려줄 수 있습니다. 수박에는 콜린 말고도 비타민 B1, B2, B3, B5, B6, B9 등 비타민 B군이 아주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잘 전환해서 몸에 기운이 나게 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B6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가바를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줘서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꿀잠을 자게 해줍니다. 수험생을 드신 부모님들이나 열대야의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가족들에게 수박을 챙겨주시면 좋겠죠. 하지만 수박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잠을 깰 수가 있어서 수면 3시간 전부터는
수박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 수박 씨와 껍질도 혹시 먹는 게 좋나요? 그냥 버리는 게 좋나요? 네,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수박에서 씨를 발라내시면 수박의 영양 성분을 3분의 1은 버리시는 겁니다. 일단 수박 씨는 100g당 30g 정도, 무려 3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기로 유명한 땅콩이나 해바라기 씨 잣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신체 성장과 회복,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수박 씨에는 올레산이나 리놀렌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수박 씨에는 마그네슘이 100g당 무려 550mg으로 아주 풍부한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호두와 깻잎,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많아서 긴장 완화와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수박 씨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요, 호두보다는 3배, 깻잎이나 바나나보다는 무려 15배 이상 더 들어있습니다. 수박 씨는 말하자면 천연 수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박 씨의 효능, 우리 조상님들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동의보감에도 탕액편에 보면 수박 씨는 맛이 달고 차며 독이 없고 갈증을 풀어주고 열이 나는 이지를 치료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술독을 해독하며 갈증을 멈추게 하고 종기를 없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수박 씨 그냥 뱉어버리지 마시고요, 수박 과육과 함께 영양제다라고 생각하고 꼭꼭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수박 씨는 어떻게 먹는 게 효과적일까요? 모은 수박 씨를 잘 씻어 말려서 견과류 드시듯이 때때로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수박씨를 차로 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수박씨 20g, 수박의 한 통에서 두 통 분량 정도의 수박씨고요. 물 1리터와 소금 약간이면 됩니다. 수박씨를 깨끗하게 씻어 말리고 예열한 팬에서 타지 않게 10분 정도 노릇노릇하게 볶아주고요. 이때 로스팅을 할 때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풍미를 더 첨가해줄 수 있습니다. 물 1리터를 끓이시다가 끓기 시작하면 수박씨를 넣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 드시면 완성됩니다. 이 수박씨 차는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되는데요. 기호에 따라서 꿀을 첨가하셔도 되고 시원하게 드실 때는 레몬 한 조각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수박 껍질도 효능이 있나요? 맛있는 수박 먹기는 좋지만 왠지 마트에서 한 통 사기가 꺼려질 때가 많죠. 잘라서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 껍질은 또 음식물 쓰레기라서 분리수거도 힘들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수박 껍질도 몸에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박 껍질이란 수박 껍질에서 녹색 외피를 제거한 하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수박 껍질에는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주목할 만한 아미노산 성분이 있습니다. 서양이나 미국에서는 이 시트룰린만을 따로 영양제로 팔고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은 성분인데요. 이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암모니아의 배설을 촉진하고요. 그 과정에서 NO, 일산화질소를 발생시킵니다. 이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의 흐름을 개선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혈류 흐름을 개선해서 근육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근피로는 줄이고 근지구력은 올려서 운동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산화질소는 음경혈관을 확장시켜서 발기를 촉진하기 때문에 남성 기능도 올려줄 수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수박도요, 다음과 같은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수박 주스는 금물입니다. 수박은 GI, 당지수가 75로 높은 편이지만 당 부하지수인 GL은 4로 낮은 편이라서요. 당지수는 높지만 혈당 자체는 천천히 올라가는 편입니다. 당뇨가 없는 분들이라면 하루 수박 3쪽,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도 하루 2쪽 이내로 드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박으로 혈당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수박을 갈아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수박을 갈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서 급격하게 혈당을 올릴 수도 있고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수박 주스는 많은 경우 당을 첨가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이 안 좋은 분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이 마찬가지지만 수박에도 100g당 100mg 정도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소량의 수박이라도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속이 냉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 수박은 차갑게 먹기도 하지만 성질 자체가 차가운 음식이거든요. 따라서 평소에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하는 분들, 또
담적병이 있는 분들은 주위에서 드시거나 안 드시는 게 몸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찬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다입니다. 평소에 위장이 튼튼한 분들이라고 하도요, 냉면이나 맥주 등 차가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건 좋지 않고요. 또한 치킨이나 삼겹살 등 기름진 음식의 후식으로는 수박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동물성 지방과 수박의 수분이 위장에서 만나면 기름과 물이 섞이면서 위장이 정말 괴로워지고요. 화장실로 바로 직행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수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효능과 드시는 법, 수박 씨와 껍질도 빼먹지 않고 드셔야 하는 이유와 드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